자, 357페이지 점유권이죠. 자, 의는 이제 다 아시죠? 점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훔쳤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본권과 구별하셔야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무엇은 인정이 되는 거죠?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훔친 놈한테도 강도짓을 한 놈에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2번,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이네. 그놈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다라고 해서 평화설이 통설의 입장이고요. 3번, 점유권의 의. 반복적이죠? 넘겨보시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의 구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본권,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점유의 개념에 가지고 1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 따라, 우리 통설에 따른다면, 요 사실상 지배 외에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적극적으로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의사는 필요 없지만,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 소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인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인 거죠. 그러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어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자, 이에 반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개념이고, 자, 뭐부터 그런 거죠? 점유 보조자예요. 자, 교재 보시면은 359페이지 의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 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지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점유 보유자인데 이 사람 왜 그러냐면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가사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가 떠오르면 되고요. 영업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점원이나 알바생이 떠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인정되질 않는데 이 사람 우리가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성립 요건입니다. 1번.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지배할 것. 2번. 점유 보조 관계 뭐 근로 계약이나 이런 그 점유 보조 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필요한데 조심할 건 그것이 무효든 유효든 따지진 않는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3번 점유 보조 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자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되지를 않아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군가요? 점유자예요. 근데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라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가 될수 없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이해하게 되는데, 자, 부부, 와이프, 처가 점유 보조자냐? 이게 문제야. 물론 부부라는 것은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닙니다.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처는 뭐예요? 점유자인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처도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라는 말은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가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나의 처 스스로가 물권적 청구권을 나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뭐예요? 점유자인 것이고 따라서 처에 대한 부인에 대한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에 2번 법인의 기간은 뭐 당연한 거죠. 법인의 기간은 점유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3번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될수 있으면 소유권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자,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다.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 있든 없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뭐가 됨을 주의하셔야 돼요? 점유 보조자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날이 돼가지고 다섯을 먹은 딸 아이에게 새발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선물한 겁니다. 빌려준 게 아닙니다. 준 겁니다. 따라서 그 새발 자전거는 그 다섯을 먹은 딸아이 소유인 거죠. 그렇지만 그 딸아이는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인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아이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뭐가 있지만요? 소유권이 있지만.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요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인 점유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끝이죠. 자,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죠.
자, 간접점유자는 뭐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해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개념. 자, 민법은 자 3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합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죠.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라는 말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하고, 예에서 뭐지? 임대차가 나오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간접자가 점유자가 누구임을 알수 있죠? 임대인임을 알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자, 정리하고 규제를 보자고요. 자,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력 부재권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라는 얘기니까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야. 자,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잖아요. 점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에도 공부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점유자이어야 한다라고 할때그 점유자는 항상 누구를 포함하게 되냐면 간접 점유자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첫째, 뭐가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한다.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또 선의취득이죠? 자, 선의취득에서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지만 반드시 뭐에 대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양도인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양수인, 선의취득자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죠?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 하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점유한다.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고요. 또 유치권자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자, 간접점유자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뭐인 거죠? 점유자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게지만 항상 점유자이어야 한다고 할 때는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꼭 가져야 돼. 두 번째,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이 뭐가 인정이 됩니까? 점유보호청구권도 인정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간접점유자에게요. 자,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대차 계약이기에서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고요. 갑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임차인은 점유자인 거죠. 당연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임대인도 점유자입니다. 왜요?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보통 을을 우리가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살고 있는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침탈을 해서, 을을 강제 내보내고 병이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을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점유권 보호 청구권,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다만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 줄 곳을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침탈자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가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361페이지 오시면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1번, 특정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2번, 임대차 같은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에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이 어려우면 문제를 푸실 때 임대차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심할 것은 맨 밑에 4번,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갑이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다면 갑에게 무엇이요? 간접 점유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간접 점유자의 점유에 효력해서 1번 점유권자다. 따라서 2번 점유 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점유 보호청구권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아니하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겠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없고요. 2번,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이 하나의 물건에서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는데, 쉽게 기억하자고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한 상태에서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그 집에서 나가라고 갑은 을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을이 퇴근하고 왔더니 집주인이 술 먹고 와서 거실에 자빠져 누워 있다면,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상속인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저에게 상속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363페이지죠.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음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도 추정이 되고, 평온함도 추정이 되고요. 공연함도 추정이 됩니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선의 취득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선의 취득자는 선의, 평온, 공연에 대해서는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을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해. 이에 반해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악이겠죠. 평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그냥 평화스러운 점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반대말은 뭐죠? 폭력에 의한 점유겠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이에요. 공개적. 반대말은 은비에 의한 점유인데, 은비도 줄임말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자,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에요. 제가 쭉 적었는데, 점유는 이건 종류가 아니라, 점유의 행태예요. 점유의 모양입니다. 점유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갖게 돼요. 자주, 타주, 선의하게 열 가지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안경을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왜 훔쳤겠습니까?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저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죠. 남의 물건이 뻔히 알았죠? 악이죠. 몰래 훔쳤으니까 은비한 점이죠. 그죠? 만약에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해, 이거는 점유를 이렇게 어떤 바둑판 무늬처럼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온 거예요. 자, 자주점유가 뭔가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우리가 타주점유. 물론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뭐인 거죠? 타주점유인 거예요. 첫 번째. 자,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구별 기준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점유를 개시하게 된그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점유를 개시한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라면 빌린 거잖아요. 빌린 것이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뭐인 거죠? 타주점인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예요. 왜요?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겠어요? 가지려고.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일단은 뭐예요? 자주인 거예요.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은 뭐예요? 자주점인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무효 타인 소유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알면서라는 말이 중요했죠. 자,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다? 자주점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했어야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타주인 거예요. 매도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임이 밝혀졌다. 일단은 뭐예요? 자주점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샀다. 그럼 뭐예요? 타주인 거예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그래도 일단은 뭐예요? 자주점입니다.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비로소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363페이지죠. 2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의 구별. 주관적 생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주로 따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3번.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임을 추정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있다면 자주. 요 부분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오죠? 자, 요겁니다. 자, 자책의 자주점유 선입 평언 공연 무과실 요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있는 점유고요. 다시 한번 개념을 돌아서 말씀드리지만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 있는 점유자들도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3번입니다. 자, 민법의 추정 규정이죠. 자주 점유, 선의, 평언, 공연, 무과실 네 가지가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무과실이 아니라 자주, 선의, 평언, 공연 요네 가지가 추정된다는 거.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기억해 둘게 있습니다. 첫째,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어요.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요 시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거 반환해 주겠죠? 그러면 점유자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패소 판결 받은 시간이라 소재기 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 점유가 계속됨도 추정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365페이지 오시면 이제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 설명드린 효과가 있으시고 다만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3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 점유 승계 효과예요. 점유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앞 점유자와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취득 시효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만 합산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5년을 점유했어요. 근데 갑의 점유는 악이고 을의 점유는 선이면 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악이 20년이 되고 이유는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점유의 효력 부분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67페이지에 점유의 효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